비슷한 시점에서 약 1만 년 전 위대한 성전 시대 황제와 그의 위대한 반신 아들들이 아스타르테스 군단들을 이끌었으니 18명의 위대한 반신들 프라이마크들 성전 시대의 끝에 이르러 이 반신들 중 가장 위대한 자 그리고 최악의 반역자 프라이마크 호루스가 반란을 일으키니 호루스 헤러시 호루스 헤러시는 제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1만 년 후 현 시점 은하계는 반으로 갈라졌고 1만 년 전 과거의 대적들 카오스 군단들은 전례 없는 규모로 인류 제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오스 군단 전부를 이끄는 카오스의 워마스터가 있으니 블랙 리전의 군주 워마스터 아버돈 더 디스포일러입니다. 아바돈은 본티 호루스의 모성, 크토니아의 갱단 두목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성년식 때 제 아비를 죽이며 일찍부터 그 포악성을 드러냈죠. 위대한 성전 시기, 루나 울부즈 군단의 신병으로 징집되어 뛰어난 업적들을 통해 단기간 만에 퍼스트 캡틴까지 오릅니다. 참고로 루나 울부즈 군단, 선즈 오브 호루스 군단, 블랙 리전 순으로 이름이 변합니다. 이후 아바돈은 군단의 프라이마크, 호루스 루퍼칼의 총애를 받으며 그의 가장 신뢰받는 4명의 최측근들의 회의인 모니발에 들어가죠. 위대한 성전 당시 군단은 수많은 별들을 황제의 이름 아래 정복했으며 아바돈은 항상 호루스 옆에서 최측근이자 최선봉으로 활약했습니다. 찬란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어둠이 싹트고 있었죠. 올라노르 성전 이후 황제는 호루스를 워마스터로 임명하고 테라로 떠납니다. 모든 군단들을 통솔하게 된 호루스는 막중한 의무에 짓눌리기 시작했고 결국 다빈 행성에서 무리한 공습을 시도하다가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 부상은 초자연적 힘의 작용으로 과학과 의술로는 치료 불가능했죠. 이때 에레부스가 다빈의 마녀들의 의식으로 그를 치료하자고 설득합니다.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강행되었고 호루스는 다시 깨어나지만 그의 본성은 이미 뒤바뀌어 두 눈 뒤로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그리하여 호루스 헤러시가 일어났고 호루스를 따르는 9개 배신자 군단들은 은하계를 불태웠습니다. 아바돈 또한 호루스의 오른팔로 항상 최선봉에서 충성파들의 파괴에 앞장섰죠. 그러나 호루스는 점차 신의 꼭두각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바돈은 그런 모습의 점차 경멸과 혐오를 느꼈지요. 결국 호루스는 퇴화의 궤도의 벤지풀 스피릿에서의 마지막 대결에서 황제에게 패배하여 소멸되고 맙니다. 아바돈은 호루스의 주검에서 호루스의 발톱을 분리하고는 언젠가는 그것으로 황제의 목을 졸라 복수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배신자들과 함께 아이 오브 테러로 도주합니다. 패배한 배신자 군단들은 아이 오브 테러 안에 자리를 틀었습니다. 그중 선주 오브 호루스 군단은 데몬 월드 마일리움에 자리 잡았죠.
그러나 이후 배신자 군단들끼리의 내전인 군단 전쟁에서 군단은 궁지에 몰리고 호루스의 시신까지 도둑질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수치 끝에 아바돈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호루스는 신들의 꼭두각시였기에 실패했다는 걸 말이죠. 아바돈의 비통함과 존중은 마침내 불타올라 증오의 용광로로 거듭나니 그는 유전자 아비의 모든 것을 부정하며 군단을 새롭게 탄생시킵니다. 블랙 리전으로 말이죠. 직후 그는 엠퍼러스 칠드런 군단이 도둑질한 호루스의 시체와 그 복제품들까지 전부 불태워 과거와 단절했습니다. 이후 그는 제 아비의 대업을 자신이 반드시 성공하겠다 맹세하니 수천 년간 오직 그만이 그 순수한 목표와 증오를 지켜냈습니다. 데몬 프라이마크들과 그 군단들이 신들의 총애에 집착하며 분열될 때 오직 아바돈만이 신들과 계약 관계만을 유지하며 목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강대한 힘과 야망, 계략으로 아이 오브 테러의 다른 군단들은 물론 레니게이드 챕터들, 저주받은 자들과 돌연변 이들 등 모두를 끌어모으니 이렇게 모인 거대한 악의 물결로 1만 년간 이어질 지옥의 성전을 개시합니다. 이른바 암흑 성전이지요. 인류 제국은 이전 12번의 암흑 성전들을 모두 막아냈다고 자신했지만 사실 아바돈은 모든 암흑 성전들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암흑 성전을 통해 태초의 첫살인의 악마가 깃든 마검 드라크니엔을 손에 얻었으며 12차 암흑 성전에서는 어둠의 손을 얻어 그것으로 데스가드의 프라이마크 모타리온의 협조 약속을 얻었죠. 특히 모든 암흑 성전들에서 아이 오브 테러의 확산을 막는 방독대, 즉 파일런 지맥들을 파괴하는데 성공하였으니 결국 13차 암흑 성전에서 카디안 행성의 멸망을 시발점으로 아이 오브 테러가 홍수처럼 범람하며 은하계가 반으로 갈라졌죠. 백인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아바돈은 거대한 악의 물결을 인도하며 그의 최종 목표를 향해 느리지만 확실하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 페라를 향해 말이죠.